48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대화 1. 투원 씨, 괜찮아요? 네, 모서리 맞추려고 한 건데 큰일 날 뻔했네요. 저도 프레스 작업하다가 다친 적이 있어요. 프레스 기계가 워낙 무거우니까 조금만 방심을 해도 큰 사고가 나더라고요. 작업할 때 집중하고 특히 손 조심하고요. 계속 조심했는데 잠깐 딴 생각을 하는 바람에. 많이 놀란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해요. 대화 2. 아, 뜨거워. 팔에 불꽃이 튀었어요. 어떡해. 리안 씨,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저기 미영 씨, 얼음 좀 빨리 가져다 주세요. 여기 얼음이요. 우선 이걸로 진정시키고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투안 씨, 빨리 가서 공장장님께 말씀드리세요. 네, 그리고 용접기가 아직 뜨거우니까 미영 씨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48과 EPS 토픽 듣기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갈아요. 2. 깎아요. 3. 절단해요. 4. 찍어내요. 2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번 밀링 작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3번 손가락이 베였어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저는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어요. 프레스 기계는 좀 위험하지만 작동하는 방법을 잘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일할 때 딴 생각을 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전에 저도 다친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한순간이었어요.